이제 어느 정도 그림과 편집 다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삐지로 갑시다. 삐지! 삐지 하러 갑시다. 삐지! 좋아요. 저 부분! 저 슬레이트 치는 곳에서 약간 아니 뭔가 샤랄라한 음악을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슬레이트 치는 그 소리가 안 살지 않을까요? 어때 이제 음악을 탁 줄여야죠. 제 얼굴이 나올 때 샤랄하고 그러면 탁 소리 나면서 네 좋아요. 네 좋아요. 저 이 부분에서 이 소리를 코를 너무 많이 걸어서 숨을 막히는 그런 소리로 이렇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녹음하세요. 여기서 샤라라 나오고 나서 네 방이 나와야 돼. 데뷔 되게 여기서 이제 코 소리. 동아 네가 지금 야 들어가서 녹음해. 제가 해도 되나요? 아니 너무 데뷔되잖아. 그거 재미 노린 거야. 그럼 저는 잘 때 진짜 두려운 듯이자요. 아 그러면 한 걸로 넘어. 동아야, 동동아, 동아야. 이렇게 하겠다. 이렇게 하겠다. 오케이. 알았어. 여기 있어요. 진짜. 아, 번뜩이는 게 생각이 안 나 지금. 스파르타! 뭔지 알지? 삐지. 그 느낌 아니야. 약간 더 처절해야 돼. 더 처절해야 돼. 이런 거 넣었어요. 아 괜찮다. 좋아. 그리고 잠깐 스킵한 다음에 물음표 뜨고 What? 이렇게 넣었어. 좋아. 그래서 효과음 같은 거 간단한 게 What? 들어가야죠. 네. 좋아. What? 용인에 있는 그 워터파크 느낌이 좀 나요. 나는 용인 사파리 느낌이 또 나요. 난 솔직히. 어? 용인 사파리 느낌. 어. 아. 저 코가 좀 나같이 생겼는데. 어머. 그랬죠. 야, 입도 그런데? 입이 엄청 커. 닮은 꼴이네. 옆에서 사진 한번 찍어. 좋아. 저 입 속에 들어가 봐. 혀를 안 내밀고. 저거는 별로 닮지 않았어. 이게 닮았어. 박성화. 엄청 뜨거워요. 깜짝 놀랐네. 야, 하늘 진짜 맑아. 하늘에 물이 흘러 있어. 그리고 네 곁에는 내가 있어. 라라라라라. 포카리 스웨트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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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